다시 한번 그려내기 위해서 얼어붙은 사원에서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병렬 이대로 무너질까요? 이어지는 양 선수의 2세트 전해드립니다. 얼어붙은 사원으로 떠나니라. 자, 2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닙 확실하게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닙 선수가 오늘 준비한 5시 진영에서 2세트. 하지만 이병렬은 1세트만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2세트가 될 수 있을지. 11시에서 이병렬의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맵이 연달아 뭐 프로스트, 얼어붙은 사원, 겨울 맵이 나오고 있는데 이병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뭐 그래도 이병렬 선수가 첫 세트를 지긴 했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 본인이 보여주는 플레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보통은 16구 화장을 가져가는데 얼어붙은 사원은 빠르게 수정탑 터치를 했을 때 탐사정에 견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 타이밍의 앞마당을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첫 세트를 지긴 했지만 이병렬도 연습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병렬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에 뒤질세라 바로 연결체를 갔죠. 관문을 갔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병렬 선수의 분위기가 나쁠 게 없었는데 상대방의 앞마당 부화장을 보고 나서 바로 연결체로 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닙 선수의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야, 닙과 이병렬, 이제 이병렬이 약간이라도 웃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바로 이제 다른 표정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닙의 움직임들 계속 이뤄집니다. 일단 근데 닙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레더에서 보여주는 것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냥 연습하던 플레이만 보여줬는데 대회 때는 다르다라는 걸 이병렬 선수가 보여줘야 돼요. 첫 세트는 좀 사실 안일했습니다. 상대방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배를 불리다가 사도의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 본인 프로게이머 인생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병렬이 처음에 자본 투자한 것은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고 가자. 상대편의 움직임을 체크하자. 거기까지는 됐는데 사도의 그 이어지는 사이오니 그 무빙 자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대군주로 다 봤잖아요. 사도가 생산이 되는 타이밍, 달려오는 타이밍 다 확인을 했음에도 이건 뚫렸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아주 뭉개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타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들어가서 연결체를 보면은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네, 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수를 썼는데 바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이병렬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대신에 이제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고 다시 한번 레더에서 해주는 플레이들과 흡사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병렬 선수가 느꼈다면 본인이 원하는 저격 빌드를 보여줘야죠. 보통 연습할 때는 저격성 빌드는 쓰지 않습니다. 운영을 연습하고 후반에 그 뒷심을 발휘하는데 대회 때는 상대방이 배를 불린다면 그런 저격 플레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대군주가 보고 있는데 황혼내를 대놓고 보여줬어요. 이걸 봤을 때 이병렬 선수의 날카로운 플레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글링들을 다 좀 찍었습니다. 8개가량 늘려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세트에 보여줬던 스피드 위주의 초반의 자원 투자 역시 이병렬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잠보 이병렬이기 때문에 왠지 실수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네. 보통 다른 저거였으면 아 이거는 실수입니다. 취소를 해야죠 라고 할 텐데 이병렬 선수의 지금 의도는 상대방이 무리하게 사이오닉 기동을 탔을 때 뭐 싸먹을 수도 있겠고 혹은 상대방의 트리플을 늦춰주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전자 공격적인 부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황혼회를 보여줬을 때 공명사도잖아요. 네. 공명사도를 썼을 때 본진과 앞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벌레를 끊어주거든요. 그걸 잠복했을 때 수비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리플 지역 쪽에 저글링이 잠복하게 되면 지금 닙 선수가 원하는 트리플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로공을 짓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저격 빌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닙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단계를 막아주느냐 아니면 언급하신 사도가 들어왔었을 때 그걸 잡아내느냐를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로봇 공학설 타이밍은 좀 빠르기는 하네요. 네. 원래 진출을 하면서 연결체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로공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지금은 바로 로공이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멀티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적인 것으로 풀어냈을 때 조금 더 이병렬이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글링 네. 12개까지 일단 더 찍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초중반에 주도권은 이병렬 선수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난카피 업그레이드도 됐고 맹독충 드랍을 하면서 암흑성수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 상태로 이병렬은 포자축수 짓고 수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립 선수는 컨트롤 여지에 따라서 피해를 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주도권 이병렬이 잡을 수 있어요.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맹독충 둥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여기서 맹독충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이병렬 그리고 여기서 사도가 출발하는데요. 다 보고 있어요. 맞죠? 네. 자 보고 나서 못 막았던 1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병렬 입장에서는 님은 네. 그리고 똑같은 것만 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모선에게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드랍을 막기 위해선 일단 모선에게 없으면 보고 나서 추가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 수정탑이 곧 아 뚫리긴 했네요. 네, 생각보다 좀 빠르거든요. 위쪽으로 네. 올라가는 걸 일단 놨습니다. 근데 일단 맹독충으로 피해를 입히는 걸 떠나서 암흑성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번식제를 빠르게 눌러주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암흑성소를 확인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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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쨌거나 지금 나가 있는 병력도 돌아왔고 무사히 잘 맞기는 했습니다. 자, 포자 촉수까지 올라가는 장면. 암흑성수를 아마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집정관도 괜찮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차라리 집정관을 만들어서 분간기로 시간을 벌어주고 사도가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집정관이 아니라 암흑기사로 들어가는 건 패배가 될 수 있어요. 네. 오. 역시 립의 판단력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장면을 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집정관 대기, 그리고 사도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립. 요건 기본적으로 사도의 상계가 해병 상계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집정관이 앞에서 맹독초를 다 녹여줘야 뚫을 수 있습니다. 맹독초 달려듭니다. 사도 달려듭니다. 막기만 하거든요. 태워요, 태워요. 일단 태웠고. 이거 지금 저글링 찍었는데 여왕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 집정관 1점 다 해야죠. 네. 집정관을 녹여야 돼요. 집정관. 집정관 맞죠? 집정관 녹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장면에서 충분히 더 데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집정관의 보호막이 차고 있어요. 집정관 거쳐. 잡아냈죠. 그리고 안쪽 냉동축이 없어버리면 단순 저글링만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로기 이동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갈까요? 일단 위쪽 견제. 아, 이게 칼을 빼어들 줄 아네요, 립 선수가. 그래도 일단 립 선수가 테리플이 없기 때문에 올인인 거 알거든요. 네. 막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맹독충이 대박 나야 돼요. 오, 잘 들어갔어요. 1.4 컨트롤 기가 막힌데요. 자, 여기서 맹독충. 그리고 또 다른 명령들이 또 준비돼요. 암흑성수 대기. 적도 없어요, 이 명결. 아. 적도 뺐거든요. 정리가 불을 늦게 끄고 있어. 이러면은 트리플을 깨면 자신 트리플이 늦어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언 이동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도구역. 결국은 여기 부하장이 날아갑니다. 와, 이거를 지금 사도로 상대방의 포도특급 위치까지 확인하고 써준다는 게 진짜 너무나도 긴장을 안 한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네. 암흑기사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추가 소환을 암흑기사로 한 것 자체가 상대방의 트리플적인 틈이 있다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자,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잡아내지 못한 채 상대편의 바퀴 병력 바라보고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트리플을 깼는데 바퀴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투베이스 상태로 바퀴 올리는 정말 약하거든요. 네. 여기서 조합해줄 수 있는 건 다 필요 없고 불멸자와 집정관만 모아주면서 관문만 돌려줬을 때 이 병렬은 올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력 소환을 하는 대신에 이제 이병렬 선수는 조금 더 확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좀 아프게 들어갔고 집정관 드랍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립 선수가 가장 저그전에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죠. 집정관 드랍. 어차피 저그율이 다 생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견제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여왕이든 바퀴든 줄여주기만 하게 되었을 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붕당기가 오, 뒤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에 님. 못 봤네요. 아, 근데 격차가 번식지도 늦고요. 트리플도 깨져서 다시 올리고 있고요. 일꾼이 오히려 토스가 15개가 더 많아요. 지금 경기 역시 지금 니비 입장에서는 사실 첫 번째 세트 끝나고 맞봤었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스 트러블도 이미 이병렬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맹독충을 다수 생산하고 잠복에도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큰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가스를 잘못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립 선수가 조합을 갖추면서 환상불사조로 상대방의 체지만 맞춰갈 수 있다면 그 상태로 굳힐 수 있는데 맹독충 봐야겠네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죠? 여섯 개까지 한번 얻어냈습니다. 약해요. 6개 오히려 맹독충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왜일까요? 그만큼 일꾼은 토스가 훨씬 더 많았었고 나중에 토스가 러쉬를 왔을 때 저 맹독충을 통해서 수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상불사조 플러스 이 분광기를 통해서 일벌레가 또 잡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병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정관 아래쪽 내려놨고 그쪽 지역에 대한 대비가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정말 토스의 조합은 완벽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합을 하던 간에 맞춰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조합을 프로토스는 완성시켰는데 저그의 조합은 바퀴밖에 없고 여왕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병렬이 너무 안 좋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일꾼 더 찍었거든요. 일꾼 더 찍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뭔가 순환을 해야 되고 뭔가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견제만 나오고 있어요. 네, 여왕 또 끊기고요. 가시조쿨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만 파악하게 된다면 욕심이었어요 방금은. 그렇죠. 네, 이거 확실히 욕심이었죠. 근데 분광기가 끊기면 또 전세가 역전이 될 수 있는 게 가시종 모르죠. 12시 벌써 펼칠 수가 있죠. 전멸 추적자로 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는 가시족이 필수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분경기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딥인데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점막도 넓게 넓게 잘 펼쳐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점막이 생각보다 정말 잘 펼쳐졌어요. 대군주로 점막까지 펼쳐주면서 여왕도 쉬지 않고 점막을 펼쳐주다 보니까 딥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게 센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팔가스를 견제했다라는 거 생각보다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하늘도 네. 잠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딥 선수의 컨트롤에 우리 PC도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감치군주 슬쩍 한번 건드려 좋고 나머지 병력들의 이동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굉장히 짧은 저 집정관 분간기를 통해서 완전 그 고개사 외줄 타기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절묘하게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위험합니다. 가시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벌레 최적화 시키면서 배를 불리고 있었거든요. 네. 배를 불리는데 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괴멸축으로 바꾼 거죠. 가시적이 안 나오니까요. 자 나와서 여기서 한번 버텨주기 전까지 데미지 일단 막아주고 있어요. 괴멸축 등장. 파수계 역장만 제대로는 중앙으로 생각보다 안 들어갔어요. 네. 적의 피해가 너무 큰데요. 그리고 불멸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아, 선수 너무 좋은데요. 컨트롤이 네. 앞전면을 전성기 김준호급으로 타요. 그리고 담점을 던지면 이제 그 뒤는 여유롭게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피합니다. 네. 아 전멸을 빠졌고 앞전면. 근데 이럴 때 담집 한 번 더. 아 소름 끼치네요. 언니 경기 잡았습니다. 양차이가 정도,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담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앞전면 상대편 병력 제거 제재 팀의 승리. 네, 소름 끼치네요. 네, 진짜 그 보여주는 컨트롤 하나하나가 와, 이건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의 경기를 립 선수가 외국 선수 첫 데뷔전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경기가 완전 그 닭살이 돋을 정도의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외국 선수가 지금 이 한국 무대, 이 바로 한국에 와서 이런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닙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온라인 상황이 아니라 VOD 상황이 아니라 라이브로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앞전멸이라는 것 자체는 한국 선수들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앞전멸을 했을 때 막히면 역전이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하는 이유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로 인해 승리를 따냈다라는 건 닙 선수가 한국 선수의 한국 무대에 적응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앞전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완벽하게 닙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병렬을 2대0으로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승자조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잠시 승자조에서 맞붙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이 두 선수가 펼치는 승자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